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외국인이 17거래일 만에 코스피를 샀는데요. 또 특히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매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조합게임, 또 2차 전지가 다시 반등에 나서는 오늘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 좀 해주시죠.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안도랠리가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내에서도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미국은 항상 이제 알코어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은행주들이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인데, 미국은 참 특이한 나라인 게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면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더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오히려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탄력을 붙이는 모습들이고,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이제는 저 더 이번에 3분기가 저점일 거야, 4분기 좀 더 좋아질 거야라는 또 이런 우려감이 선반영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이 될 거라고 보고,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부분을 오늘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약간 실적 시즌에 맞춘 전략 들어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전력 설비 3분기 실적에서도 좀 강세를 나타낸다고 들었습니다. 전력 설비가 2분기에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서 그 매출에 대한 일부 비중들이 바로 이 수출 물량에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고 환율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마진에 대한 개선폭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거기에서 몇 가지 기업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뭐 작은 기업들도 많고 큰 기업들도 많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딱 네 가지 기업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함하면 재룡전기 정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국책사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상승효과 자체가 일부 수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효성중공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상당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일 21선을 돌파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좀 기록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사실 이제 이 효성중공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추천한 이후로 지금 현재 89% 가까이 지금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저는 충분히 뭐 더블 이상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는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또 확대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기업 봐야 되는 것이 일진전기입니다.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진폭이 현재 개선되면서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데, 자, 월봉을 보시면 앞에 저항 구간 자체가 전혀 없는 구간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지지권역만 확인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대응하는 전략,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렇게 수출량과 환율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전력설비주였습니다. 상반기부터 이렇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적이 점점 잘 나오고 있는 전력설비주네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국 선물 시장에서 탄산리튬 선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10월 12일에도 탄산리튬 선물가가 상한가를 치면서 리튬주에 대한 기대가 좀 꿈틀꿈틀했는데, 네, 리튬주 이제 언론에서는 한 2025년까지 계속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가 계속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우리가 탄산 리튬을 딱 집어서 말고 우리가 전체 글로벌적인 리튬 가격만을 보면 우리가 2017년도 3월 달에 테슬라가 출시했을 때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거든요. 그 시기가. 그 시기의 가격대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자, 그 정도로 리튬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을 해오는 시점이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공시켜서 수산화 리튬 그리고 이제 밀도가 낮은 것을 탄산 리튬으로 쓰게 되는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FP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자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앞서 권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3일 전에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부분 다 종목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오늘은 강하게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들인데 우선 하이드로 리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240선과 480선에 대한 하방 자체를 이탈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갖다 붙이는 그런 낙폭과대가 그만큼 심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형국이고 마찬가지로 리튬 포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현재 리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수산 리튬 관련된 가공하는 기업을 편입을 함으로써 작년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미래나노텍도 오늘 장중 VI가 걸릴 정도로 강하게 바닥권역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만큼 이런 리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바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마진폭도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왔던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2차전지도 함께 같이 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리튬가 점차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시니까 이때는 리튬주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양극재 관련주가 조금 더 안정적일까요? 양극재를 봐야죠. 양극재를. 네. 뭐 두 가지 다 한다면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뭐 또 같이 겹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그 2차전지는 무조건 리튬과 양극재가 1등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도 강세죠? 네, 맞습니다. 뭐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2차전지는 양극재 리튬이라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칩이 우선입니다. 이런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텔레칩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로 보고 현재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시장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주들 안에서도 낙폭과대가 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저가 매수가 전반적으로 유입되면서 순환매를 붙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대형주 안에서 현대오토해보고 오늘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되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종목이 현대오토해보이기 때문에 현대오토해보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도 여전히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 기조에 대한 마진폭의 개선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시스 메디카 클래시스 그리고 뭐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이제 빅2가 남았죠. 그래서 루트로닉은 이제 공개 매수 입찰이 됐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고 나머지도 좀 변수로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러 관련된 기업들 최근 들어서 이런 날씨가 좀 선선해질수록 이런 필러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러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눈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휴비 라든지 인터로저 이런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비옥스라든지 인바디 그리고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 보형물을 만든 회사거든요. 그걸 좀 봐야 되고요. 자, 뼈 관련된 뼈 골재 재료가 이제 오스테오닉.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최근에 그 두피라든지 또는 이제 탈모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한미약품이나 또 TS 트릴리온 이런 샴푸들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혈당 관련해서 아이센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기대가 큰 의료기기 관련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요? 다 유망합니다. 하지만 안 했던 기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스테오닉 말씀드리겠는데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의 뼈, 인공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절이라는 뼈 같은 경우에 몸에 심는 금속 재료가 특별한 금속 재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오스테오닉이 현재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글로벌대에 대한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출에 대한 물량이 증가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뭐 사우디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오스테오닉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1차적인 손절가를 잡아본다면 4,48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